참 예수님, 오늘은 7월 25일 성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드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유튜브 강론 때 야고보 사도 축일은 아닌데 이게 전래에 이 복음 말씀이 걸릴 때가 있죠. 이 복음 말씀에 정신 나간 엄마들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했을 때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성서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정신 나간 엄마들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은 우리가 자녀들 자꾸 1등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앉히려고 그러는 엄마들, 정신 나간 엄마들이라고 제가 아마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진정한 행복한 삶을 가르칠 줄 아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라는 그런 의미로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느님 나라의 통치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황님은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르부스 세르보룸 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종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종도 아니고 종의 종까지 낮추는 거죠. 물론 무척 안 어울리는 표현을 씁니다. 교황이라는 한자는 교회의 황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황제하고 세르보스 세르보룸 데이 하느님의 종의 종하고는 참 안 어울리는 단어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제들, 교회 주교님들, 뭐 그 고위 성직자들 참 혼란스럽죠. 실제로는 교회는 거의 박해가 끝난 313년부터 교황의 자리는 웬만한 왕이나 황제보다 높은 위치에서 모든 권력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뭐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든 뭐 웬만한 나라의 지금 대통령들도 교황님한테 알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가서 인사하는 예의를 갖추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반대되는 교황님들도 많았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사실 중세시대를 보면 교황님들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2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 미국에 대한 이해 강의가 끝나면은 세계교회사 강의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지금 2000년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1000년도에 동방정교회가 어떻게 갈라지고,
1500년도에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갈라지고 다시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세계 교회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민낯, 저 부끄러운 때도 많았죠. 마주할 수 있고 교회의 모습도 반성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제가 아프리카에 꿈꾸는 하느님의 나라는 남미 교회에 세운 교회도 아니고 유럽 교회도 아닌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대한민국 가톨릭 교회는 협조자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이라도 세계 교회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래서 교황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쓰지 말고 그냥 자신을 father, 그냥 아버지, 신부라는 단어를 쓰라고 요청하십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신부라는 단어도 물론 중국에서 번역한 단어이지만 이게 지금 중국에서 번역한 우리 지금 용어 중에 아주 잘못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언어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귀신의 아버지. 이게 좀 맞지 않죠. 나같이 이렇게 젊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귀신의 아버지라는 단어로 맨날 들으니까 영적이라는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그냥 아버지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은데 가부장적인 한국에서 우리한테 또 서른 살 먹은 젊은 신부한테 70, 80 된 노인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참 잘 어울리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뭐 동아시아 또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신부들을 80 된 분들도 로마칼라 찼으면은 파더, 파드레, 유럽은 파드레 이렇게 부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사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미사 성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제, 제사를 맡는다, 맡을 사자를 쓰죠. 그래서 사제라는 단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나옵니다. 왜 이 세상에 파견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당이 없어서 이 섬기는 모습이 좀 다른 모습으로 섬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목을 쉬어가면서 강론을 찍는 거가 저는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이제 토요일, 금요일 날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토요일 날 떠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신부님들 네 분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신부님들이 제게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이나 학비가 필요해서 어렵고 힘들게 용돈 쓰는 거 또 뭐 이제 대학에서 보면은 막 지리산에 뭐 반달곰 보건도 들어가고 막 그 다음에 수목원에도 가고 그럼 돈이 더 들잖아요. 일단 생활비보다 그런 걸 요청할 때 굉장히 어렵게 미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신부님 잠비아 사람인데 너무 큰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저기 잠비아 가면 그게 1년 생활비인데 신부 어떻게 한 번에 줍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잠비아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들은 나에게 VIP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비를 받을 자격도 있고 용돈을 받을 자격도 충분하다.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네 분 신부님은 잠비아의 희망이 아니라 Hope of Africa라고 그래요. 내가
아프리카의 희망. You are not hope of Zambia, but you are hope of Africa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잠비아의 희망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대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리둥절해야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0명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랑 이번 토요일날 아프리카에 섬기로 떠납니다. 물론 섬긴다고 가서 발을 씻어주거나 막 집안 청소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마음 안으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사랑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떠나는 60명의 자원봉사자들, 의사선생님들 15분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 땀방울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의 위치에서 종의 역할을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가 되면 그냥 첫째 모습으로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겸손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의 살과 피 안에 깊이 새길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생태 마을이 청국장 판매가 급증이 돼갖고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 제가 홍보 동영상 요 잠깐 더 강론에 이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자녀들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들 물론 대학 졸업한 자녀들도 좋습니다. 생태마을에 많이 보내셔서 행복한 나라 하느님 나라 건설에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 생청국장 찌개, 뭐 그 외에도 된장간장 고추장이 정말로 4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직원이 모자라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이게 부하가 걸린다고 그러죠. 생산되는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직원들이 쉴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직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차례 제 강론의 최고의 주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음 건강하고 몸 튼튼한 아이들 경쟁 속에 밀어넣지 말고 생태마을 지원해서 좀 처음엔 좀 힘든데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꽤 많이 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직접 온 학생들이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최고로 행복한 거는 일단은 스트레스 없는 거예요. 여긴 뭐 경쟁의 스트레스도 없고 또 특별히 막 회사가 주는 긴장감도 없어요. 뭐 맨날 그 청국장 찌개용 만들고 그거 뭐 하는데 좀 육신이 힘들어서 그렇지 힘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신앙 좋고 건강한 남녀 직원 모집을 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한 지금 4명에서 5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뭐 자꾸 되지도 않는 뭐 공기업 시험 보고 막 5번 떨어지고 10번 떨어지고 그렇게 좌절 자녀들 시키지 말고 우리 생태마을에 보내면 우리 생태마을은 월급이 뭐 요즘 뭐 시급이 뭐 8,590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11,000원이에요. 최저임금이 11,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처음부터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직원은 지금 한 5년 열심히 일해갖고 지금 트럭을 사갖고 나가서 이제 운송업 하는 직원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년째 열심히 일해갖고 집도 산 친구도 있고 또 우리 여직원 둘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재미나서 그런지 돈 모아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어갔다 온 직원들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아프리카 파견 가는 직원들도 있어요. 20일 그래갖고 이 직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문 고등학교 1등, 뭐 명문 스카이 나오고, 또 뭐 정말로 삼성, 뭐 공, 뭐 이런 일만 한다고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젊은이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대학을 졸업하나 대학원을 졸업하나 첫월급은 똑같아요. 저는 학력을 구분하고 싶지 않은 신부예요. 그리고 저는 직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제가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 친구들의 경력을 아예 안 보고 자기소개서만, 대학을 어디 나왔든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든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소개서만 보고 그 사람만 보고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 생태마을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우울증에 걸린 아이, 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아이는 생태마을에 와서 치유 안 됩니다. 의사한테 가야 돼요. 사람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힘든 그런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끝나고 건강한 상태에 와야지 애들이 여기서 잘 어울리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기다 뭐 내다버린다, 아니면 여기다 맡겨버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일하고 싶어하고, 내가 누가 봐도 내 아이 착하고 건강하고 정말 마음 바른데, 정말 그런 마음 바른 데서 꽃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생태의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취지가 안 된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마 이제 지금 8명, 10명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한 14명, 15명이 일을 하면은 훨씬 덜 힘들고 덜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취직 전화번호로 이렇게 나가니까 전화로 문의하고 그 다음에 편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보내면 돼요. 뭐 아마 가족증명서, 자기소개서만 보내면 돼요. 대학 뭐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졸업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자격증 하나도 안 보내도 돼요.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런 게 웬만하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희들 그렇게 중요하지, 물론 우리도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여기 많이 와서 일을 해요. 굉장히 기쁘게 일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도 찾아서 제자리 잡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 생태마을은 인원이, 우리 신부들까지 합치면, 문경까지 합치면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제3생태마을, 문경생태마을까지 하면은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한테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이력서 많이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이 제한을 두면은 그 무슨 법에 걸려요. 그런데 뭐 50, 60 되시는 분들이 많이 넣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안 뽑아요. 지금 50, 60 된 직원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젊은 직원들로 많이 갑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넣었는데 너무너무 섭섭해요,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그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들 아르바이트로, 그걸 뭐라고, 우리는 아르바이트 임시직으로 쓸 수 있도록, 왜 임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느냐면은, 아, 나도 정말 신부님 말씀대로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성지순례 모을 돈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1년에 한 3개월, 4개월 일하면은 그 돈 충분히 벌거든요. 그런 케이스로 앞으로 2년 후 정도부터는 그걸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을 땐 10명, 20명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돈 모아서 이스라엘도 가고, 돈 모아서 아프리카도 가고, 돈 모아서 과달루페, 멕시코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순례 가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저기 뭐야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요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